그냥 도망가버리자. 남매인 게 무슨 상관이야? 남매, 남매, 그놈의 남매! 지긋지긋하다 이제. 수진아! 오빠! 그동안 내가 너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알아? 오빠... 너 뭐야? 누구야? 얘 오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다. 얘 오빠 이제 사랑하는 사람 나거든? 자식이... 아빠! 아, 왜 이래? 그만해! 여기가 어디야? 학생, 정신이 들어? 아, 누구세요? 아니, 나는 누구지? 얘들은 누구예요? 학생, 집 전화번호가 뭐예요? 전화번호요? 기억이 안 나요. 난 누구지?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그쪽은 누구신데요?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인데 셋 다 기억상실증인 것 같습니다. 니들은 전에도 남매였던 것 같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매가 없거든. 내 생각에도 그래요. 그치, 이나마 삼순아? 당연하지. 우린 남매야. 그래, 그래. 형님은 생전에 파무침을 제일 좋아했으니까 여길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 왜요? 머리 아파요? 괜찮아요. 내일 식후에 가끔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요. 형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아! 대상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상 씨? 내가 아직도 대상이로 보이니? 네가 내 뼈를 어디다 뿌리나 했더니 고작 파마치야? 네? 혼수 1억대 안 해온 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왜 이러세요, 대상씨? 난 인유선이라니까! 넌 팔을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게 만들어 아주 그냥! 이건 정말 제목처럼 난생 처음 보는 내용이네. 난생 처음 보면 뭐해? 내용이 쓰레기인데. 버릴까? 버려야겠지? 버려.